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확인된 것은 이제 9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 선관위에 그 지역 선관위마다 네. 전체가 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서류가 원본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린트 했지만 이렇게 지장도 이렇게 관인도 찍혀 있고요. 실제로 사무에 사용된 그 문서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한 4개월 지점에 3개월이 지점이었나요? 그러니까 과천청사를 옮기면서 이 문서들을 파쇄를 합니다. 파쇄. 버립니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버립니다. 공문서를 왜 찢어서 버리는지 저희가 폐기하고 숨기기 위해서 폐기한 건지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다량의 이런 문서들을 파기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원래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선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총선 그러니까 선거 국회의원의 임기 4년 동안 그 자료를 모두 선거 관련 자료들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 기록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보존되어야 될 문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문서들을 다량 파기를 했다. 실제로 임시사무소 관련 문서들이 이렇게 줄줄이 파기되었다. 그러면 선관위가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저기 그러면 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임시사무소라는 부분이 혹시 그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예. 뭐 법이라든지 그 규칙 예. 이런 데에서 혹시 그 내용이 임시사무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예, 없었습니다. 없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지역 선관위법이라고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보면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소를. 행정구역 안에 선거사무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시사무소를 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 특별사전투표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는 읍면 동당 하나입니다. 하나로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특별사전투표소를 법에도 없는 특별사전투표소를 8군데 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사무소도 법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사전투표소라는 것이 그 선관위에 법이 없었다. 법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지역 선관위가 사무소가 버젓이 있는데 이 선관위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한다. 일단 신뢰성이 없는 거죠. 공정성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이 공식적인 그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임시 사무소를 지금 9개가 발견됐지만 대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임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요 발견된, 이 문서들이 발견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렇죠.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과천이죠, 과천. 관악이죠, 관악. 관악청사, 관악청사에서 바로 이사하기 전날에 저희들이 이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중에서 파쇄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파쇄하는 기계로 하다가 파쇄가 중단된, 그러니까 흔적도 밝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원래는 파쇄해서 다 없애려고 했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 파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손으로 이렇게 찢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임시 사무소 자체가 불법이고 이 부분이 이 서류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가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고의로 영상부터 워낙 갖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바로 이 문서를 파쇄했지 않나. 더군다나 첫날이 바로 다음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급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확보해지 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송파구 임시선거사무소와 그 강동구 임시사무소를 일단 저희가 현장에 찾아서 확인을 하고 주변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웃분들에게 탐문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선관위가 지역 임시사무소를 이렇게 차렸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그 선거사무소 임시 어, 저, 지역 사무소에서부터 임시 사무소까지 일단은 가까운 거리는 걸었어도 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여기가 이제 여기 1층, 2층, 3층, 4층인데 예. 간판 없습니다. 여기가 송파죠? 1층에도 네, 네. 없고 예, 건물 내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 내부도 하고 이제 어쨌든 특이할 상황으로는 간판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간판은 없습니다. 임시사무소로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좀 들어가 조금 스킵하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없다는 것은 간판이 없어도 찾아올 정도로 다 네.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뭐 간판 같은 거 그런 이제 전혀 뭐 붙였다가 뜯어낸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KT 이거 이제 일단 옥상으로 이제 먼저 올라간 상황인데 건물 옥상, 전체를 네. 보기 위해서 옥상에 네.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 KT 광 케이블로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또 반대측 쪽에 보면은 SKT도 네, SK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두 회사의 라인이 이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그 내부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 옥상에 네. 네. 연결되어 있겠죠. 광 회선이 저기도. 네, 네. 네, 나무에 걸려서 안 보이네요. 나무에 걸려서 안 보이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앙선관위 한번 그 지역선관위 가보게 된 거죠. 임시상용도 되어 보이는 사무실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송파구 선관위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가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관위도 한번 건물도 올라가 봤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 네. 선관위는 바깥에서 안 찍었나? 네. 200몇 미터이긴 한데요. 실제로 걸어보니까 신호등도 한번 건너야 되고 직원들이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무소로는 너무 빨리 건너뛰는데 선관위 사무소는 보여줘도 되는데? 잠깐만요. 선관위 네. 사무소를 안 보여줬지?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선관위 사무소를 이렇게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네. 네. 건너뛴 거는 잠시만요. 기록에는 아무런 상호가 없이 이렇게 간판이 없이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소수의 이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상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선거가 있을 때만 이렇게 분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영상물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면은 되게 다른 그런 행정기관에 비해 가지고 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임시사무소를 왜 저렇게 먼 거리에 개설했을까라는 부분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